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열흘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거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족함이 없었다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스터하는 자격증을 얻는 책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유랑을 이제 뒤로 하고 그 지난 40년의 의미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리고 40년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이전의 복사판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인가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말씀인데 신명기의 위력은 여호수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사사기에 가면 다시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는데 다시 또 길을 잃은 약속의 땅에서 길을 잃어요. 그때 신명기는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도 신명기의 말씀은 쟁쟁하게 울립니다. 말씀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블레셋 앞에서 길을 잃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엘리의 집안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울려주기 시작하고요. 초대 임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져가면서 리더가 흔들리니까 공동체가 다 흔들리는데 그때에도 신명기의 말씀은 쟁쟁하게 울립니다. 열왕기에 가도 역시 계속됩니다. 열왕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북왕국의 19왕과 남왕국의 20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의 원칙들, 하나님과의 동행 원리들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여겼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생각만 저쪽으로 돌리고 생각이 실제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버리죠. 효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열왕기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강력하게 울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토정 비결이 아니고요. 오늘의 운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부엌칼과 같아요. 아무 소용도 없는 부엌칼을 여러분 부엌에다 꽂아놓으시나요? 아니죠. 부엌칼 뽑으면 포기김치도 썩썩썩썩 쓸리고요. 무김치 무도 썩썩썩썩 쓸리고요. 그걸로
우리에게 먹거리가 들어오고 식사가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 손도 베어요. 손도. 주부들은 부엌 칼에 손을 한 번씩 안 뵌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빠들도 부엌 일 잘 안 하다가 김장 넣으면 쓱 하다가 손을 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날이 살아있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부엌칼 같아요. 지난주에 주일에 제가 커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 나눔을 하면서 말씀은 커피입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 제가 그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잠을 못 자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은 커피입니다. 그분들에게도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커피라면 조금 먹으면 나는 잠을 못 잘 거니까. 그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잠 못 자게 만드는 커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전에는 말씀을 안 읽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잠을 못 자니까. 말씀은 커피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커피고요.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또 말씀은 커피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제가 이번 주는 우리 계속 슬픈 주간이죠. 마음의 섭섭함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 변광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화장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서론해 드렸어요. 저는 고 변광찬 집사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고인 자가 들어가니까 마치 그냥 당연히 인생을 다 살아서 꼭 가신 분 같은 느낌이 왠지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하는 형제 변광찬 집사님 그렇게 제가 부르겠다. 오늘 토요일 장례예배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커피를 타다가 지난주에 제가 커피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이번 주 커피를 두 번이나 엑스트라로 갖다 주시네요. 그래서 얼음을 넣어가지고 커피를 이만큼 한 통을. 그러니까 또 제가 기대가 되잖아요. 커피가 냉커피를 또 마실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면서 커피 마시기 전에 벌써 정신이 깨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말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실제로 살아있는 거죠. 나와 실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거 아니죠.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커피와도 같다. 부엌칼과도 같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잘못하면 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까? 자식만큼만 대우하면 된다. 물론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도 가끔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 하나님은 자식만큼만 대우하면,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주고요. 실질적으로 대우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만약에 자기가 뭐 너무 재밌는 일을 해가지고요. 엄마가 유튜브에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인데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이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엄마들은 되게 죄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바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아이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었다니. 그런 거죠. 예. 괜찮아. 잘 지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생각돼요. 또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은 좀 위험한데 제가 잘못하면 신성모독으로 생방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때로 반려견만큼 대우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오랫동안 동반했던 글쎄요, 다 수명이 다 했으니까 강아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우리식으로 개라고 얘기하자니까 조금 낮춘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반려견이죠. 예, 그 반려견이 예, 이제 죽었어요. 그 내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가 봤을 거예요. 주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예, 저에게 갑자기 막 울면서 우리 반려견이 예, 죽었다고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정말 슬프게 흑흑거리고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애잔했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소천했다고 말할 뻔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왜냐하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와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예, 사랑했던,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딱 그만큼 대우한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예요. 실제로 대우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이 제사만 드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애잔함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 신명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38년을 돌아보면서, 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은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유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1절에는 그 말씀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왜 길을 잃을까요? 그리고 왜 방황하고 돌아다닐까요? 예, 광야라는 의미는 예, 척박하고 그리고 먹을 만한 자원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 사막이나 광야에서 목적지를 딱 정하고 거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사막을 경주하는 뭐 다카르 랠리,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고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막이 아니라 집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길도 있어도 내가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면 거기는 사막과 광야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광야는 첫 번째는 목적 없이 헤매고 다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광야를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훈련받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헤매고 다녔던 이 광야는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즉 목적을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광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고요. 아모스 9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스보다도 낫지 못하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갑돌에서, 갑돌은 크레타죠. 예. 해양민족인 이 블레셋은 크레타에서 이주해 왔어요. 하나님은 블레셋도 그냥 내버려 뒀던 게 아니라고요. 열방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이동하고 살 곳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관심을 보이고 인도해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낸 것은 목적이 있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적을 중간에 놔버려서 왜요? 불순종해서이죠. 불순종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까 부엌 칼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녹슬은 칼 대접한 거예요. 녹슬은 칼 놔두고 사실은 김치 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밥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녹슬었는데도 괜찮아 하고 놔뒀어요.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뒀다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번지르르한 말로 안 쓰는 칼에다가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등하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근데 내 구두도 주관 안 해요. 구두 내가 주관하고 김치도 내가 주관하지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서 실업자예요. 아바이트로즈.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대우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목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은 부엌칼처럼 쓰임받게 되는, 우리 인생은 반려견처럼 사랑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정신입니다. 무슨 정신? 부엌칼 정신. 예, 제가 얘기하고도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불순종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에이 그럴까 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에이 그럴까 봐.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게 뻔한데, 하나님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돈 손해보지? 시간 손해보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분만 드리면 돼.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부 다 명분만 붙어있지 실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 딱 그랬어요, 여러분. 꼭 신학자 같아요. 신학자가 뭐죠? 예, 어렵고 좋은 얘기 계속 찾아서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는 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 예,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저녁에 먹을 반찬이 없는데 기도 아무리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왜냐하면 기도는 생각일 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고 응답받은 마음으로 일어서면요, 우리는 오늘 저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기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차 허무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믿지도 못해요. 여러분, 비참한 종교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짜로 대우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수십만 번 학습한 결과 확실하게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없었고요.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심판은 뭐였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진멸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그 뒷부분이죠. 14절 이하에 보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38년 동안 그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진멸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쳐서 진멸하는 게 광야에서 38년이나 살아요. 그죠? 네. 그건 진멸한 게 아니죠. 38년이면요, 그들이 거기에 진멸했다는 그 군인들 얘기인데, 즉 20살 이상에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계수를 했다면, 수를 세웠다면 20살 이상이에요. 20살 이상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웠던 사람들이 20살 이상인데, 그리고 38년을 살았으면 몇 년 사는 거예요? 58살. 그죠? 그때 당시에 고대에서, 광야에서 58세 살았으면 적게 산 거예요? 많이 산 거예요? 엄청 많이 산 거죠.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진멸되었다, 멸망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58세를 살아도,
목적 없이 사니까, 불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끊떨어진 연으로 사니까 그들은 멸망하고 진멸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먹어봤다 그 말이에요. 예? 질그릇이라도 계속 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찬장에다가 모셔놓고 포장도 안 풀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목적 없는 인생이요, 써먹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두셨다가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죠. 엘리가 죽고 엘리의 집안이 죽으니까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자라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이제는 북으로 나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일어나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 불순종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칼로, 검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다시 뭐를 줘요?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씨를 주셔서 그 목적 있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코로나가 어떻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75년이 지났지요. 유럽이 처음으로 전쟁 없는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은 태평성대가, 그리고 파라디스가 왔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포와 총탄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죄와 전쟁은 끊임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앗아가고 또 어떤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75년 전쟁이 없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집값이 안 오르는 독일에서 집값도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만 조금 하면 인생 잘 풀리겠구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하나님 써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진멸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자기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너무나 쉽게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일생 동안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리고 그 집 혜택 못 보고 떠나갈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정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적 있는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38년을 더 살았는데도 그들은 목적이 없고 마지막에 진멸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조선의 초기 선교사들이 40을 넘겼다 그랬잖아요. 한결같이 전염병과 질병 중에. 그러나 여러분, 34세를 살았던 그들이 134세를 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학교마다 병원마다 결핵협회에다가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고 교회마다 그들의 이름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은 누구의 후예라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 에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다투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해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렇다. 그죠? 예, 야곱과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그리고 섬세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이고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손대지 마라. 또 모압과 암몬의 후예들을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직접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유럽 디아스포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돕고 기억하고 변호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목적 없이 살다가 진멸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홀대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비춰주시면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모든 일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광야 다닌 거죠. 네? 네. 광야 다닌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지난 두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말씀에다가 내 삶을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알려드리죠. 말씀을 연다? 삶을 넣는다? 말씀을 닫는다. 그죠? 코끼리 냉장고에 넣듯이. 그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코로나 있을 땐 여러분이 잠을 안 주무셨나요? 어떤 이불을 덮고 주무셨죠? 다른 때하고는 다른 이불?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는 베이불을 덮어야 돼. 그러셨나요? 똑같은 이불 덮으셨죠? 뭐가 달라요? 재택근무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갈 때는 집에서는 보리밥을 드셨나요? 아니죠. 현미 섞고 잡곡도 섞고 두부찌개도 끓이고 다 드셨죠? 예,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값어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근데 그걸 스스로 깎으시죠? 내가 이제 직장도 한때 캐리어가 있던 직장도 이제는 안 하고 소뚜껑 운전만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값어치가 작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하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는 아파도 병원도 안 가시죠? 그냥 이대로 시름시름 앓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고 질병과 싸우고 확진자가 되니까 네, 운동도 하고 이거 엄마 TV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했더니 목사님 엄마 TV 보세요? 그래서 아니요. 엄마가 보는 것을 옆에서 봤을까요? 여러분 삶의 값어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목적 있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갇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열려 있어. 그래서 말씀을 해가지고 내 묵상을 보내줬더니 누가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아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써먹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칼처럼 써먹어보세요. 비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비누 사야 되죠. 물비누가 코로나 시대에는 물비누가 좋대는데 물비누가 떨어져서 물비누 사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써먹고 그리고 나갔다 오니까 물비누로 해피버스데이 두 번 부르면서 닦잖아요. 해피버스데이 투 유.
Happy birthday to you. 곳곳이 곳곳이 손톱 밑에도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비누 같아. 하루에 여덟 번씩 써먹는 하나님 물비누. 하나님은 내 삶. 하나님, 제가 물비누로 제 손을 닦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 삶을 닦고 여러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스크 하나 옆집 할머니 나눠드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눠요. 하나님은 내 삶이에요. 그 얘기들에는 긴장감이 있다고요. 긴장감이. 그런데 입 발린 소리에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찬성과 영광과 존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써먹지 않는 비누, 쓰지 않는 부엌칼,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삶,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를 다닌 사람들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새로 일어나는 세대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광야에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아바이트 로즈일 때도, 그죠? 그 다음에 찔 로즈일 때도, 목적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에서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길을 여시고 나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늘 하는 게 나는 약하고 인생은 고난이고 내게는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5천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고 12광주리가 남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너희가 함께 나누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도 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할수록 더 커지시는 분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실습할 겁니다. 울타리를 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울타리를 닫으면 겨울은 떠나지 않고 봄은 빼앗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부엌칼로 쓰면 날은 점점 예리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걱정 떼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 편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묵상집 사역팀과 이제 다음번 7, 8월이죠? 7, 8월 묵상집 편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쓰는 것과 외부로 나가는 것.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외부로 나가는 묵상집 부수가 우리 한마음 부수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하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흘러나가는 우리가 그런 소원을 여러분 내가 10권을, 50권을, 100권을 함께 나누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또 이건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쓰임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일에 우리가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소원을 드렸더니 목적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불신앙에 있고 목적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무 목적이 없었던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이 긴장감에 있는 나의 삶의 얘기가 돼서 내가 그 말을 팍팍 붙들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런 분들의 묵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신명기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목적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